첫 번째는 페이데이 LED 캠핑 랜턴입니다. 무게는 270g으로 세 가지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밝기 600루멘과 최대 36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6000레마 용량이 특징입니다. 다섯 가지 조명을 설정할 수 있고 자석 거치가 가능하며 IP65 방진 방수인 제품입니다. 장점, 활용도가 정말 좋음. 고리 있어서 걸어도 되고 고리 걸 데 없으면 차에 붙여도 됨. 색이 여러 가지라 그날 기분 따라 색상 바꾸며 사용하기 좋음. 크지 않고 작아서 짐 부피를 줄일 수 있음. 작은데 빛 밝기가 완벽함. 작동이 편해서 좋음. 충전이 흔히 사용하는 C타입이라 편하게 충전 가능. 배터리 표시 등이 있어서 확인하기 편리함. 충전식이라서 한번 만땅으로 충전해주면 밤새 사용해도 끄덕없음. 차에 자석으로 부착해서 사용하기 진짜 편함. 단점, 가성비템. 단점은 별로 없는 제품. 두 번째는 다니고 뉴 클래식 캠핑 랜턴입니다. 무게는 450g으로 라이트 모드 설정으로 감성 분위기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섬세하게 노브 조절이 가능하고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5200mAh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120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파워뱅크 기능이 있습니다. 장점, 불모형 조절이 두 가지 버전. 빛 밝기는 4단계까지 변함. 크기는 너무 작지 않아 존재감 뿜뿜. 건전지로도 사용되고 충전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 가성비 최고 랜턴. 제일 밝은 거로 하면 메인으로 써도 될 만큼 밝기도 많이 밝음. 아래쪽 우드로 되어 있는 디자인도 너무 센스 있음. USB 사용도 가능해서 실용적임. 클래식한 디자인이 너무 고급스러움. 캠핑을 가지 않을 때는 집에서 수면 등으로도 사용하기도 좋음. 단점, 배터리가 따로 필요함. 분위기 내기엔 좋지만 밝기가 조금 약함. 세 번째는 루메나 5.1 맥스 캠핑 랜턴입니다. 무게는 930g으로 오면에서 표현되는 압도적인 광량을 자랑합니다. 3150mAh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70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전용 DC 충전 어댑터와 C타입 입출력 포트를 가지고 있고 세 가지 빛 색상 조절 기능과 직관적인 버튼 조작도가 특징입니다. 장점, 배터리 용량도 커서 노지 가서도 충전 걱정 없을 듯. 크레모어보다 가격은 싸고 밝기나 배터리 용량도 커서 만족. 백패킹 아니시라면 이 제품 최고. 묵직하니 고급스러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명을 조정할 수 있음. 충전 C타입으로 가능. 디자인이면 디자인, 하드케이스도 고급스러움. 직선광과 입체광 버튼으로 다양한 밝기를 설정할 수 있어서 좋음. 깜깜한 밤에 작은 낚시 바늘이 보일 정도로 성능은 탁월함. 형광등 켜놓은 것처럼 너무 밝아 좋음. 큼직하고 무게도 있어 튼튼해 보임. 단점, 무게감이 좀 있음. 터보 모드는 아 이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밝기.